대구 달서구에 이어 수성구민들도 오늘 남북권 신공항 염원 한마음대회를 열고 신공항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구 설정 이래 100여 년 동안 사회 현안에 침묵했던 대구대교구 신부들이 대거 시국 선언에 나섭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이 이유입니다. 전력 수급 비상으로 강제 단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제 단전은 어떤 단계로 어떻게 실시되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천주교 대구 대교구 신부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해 100여 년간 사회 이슈에 침묵을 지켰던 터라 대구 대교구의 시국 선언이 던지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안동교구 사제와 대구 경북 지역 수도회 수도자들을 내 새누리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시국 선언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과 국정원 남북정상대화록 불법 공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별 사제들 가운데 일부가 전국적인 시국 선언을 참여한 적이 있지만 교구에서 독자적으로 시국 선언하는 것은 대구 대교구가 출범한 1911년 이후 10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는 그런 입장들을 대구 교구가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사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법을 유린하고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대구 대교구 사제들의 시국 선언은 전국 15개 천주교 교구 가운데 여섯 번째로 서울 대교구 등 다른 교구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당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천주교의 시국 선언 참여가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내일 천주교 대구 대교구 신부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집권 세력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이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상 유례없는 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며 집권 세력이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의 근본적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염원하는 대구 경북의 열기가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이어 수성구민들도 한마음 대회를 열고 신공항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추진 의지를 높이고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권 신공항 염원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수성구 지역의 민관정이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아무래도 밀양이 오면은 우리 대구에서는 가깝고 우리가 인천까지 가는 건 진짜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의 국책사업 명문화, 신공항 건설의 대통령 임기 내 착공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과 퍼포먼스로 46만 수성구민의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공약 이행 여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반드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모였습니다. 신공항 추진위는 시군구 순회 행사를 통해 신공항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내고 정부를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고 대통령 결심을 이끌어내겠다.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지역민들의 염원과 의지가 불볕 더위에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모 고등학교. 이 학교의 30대 남자 교사가 제자인 2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실은 피해 여학생이 지난 4월 담임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교사 B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착실하던 학생이 자주 결석을 해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다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상담 일지에는 지난 2월 중순 교사 B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 만났는데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해당 교사는 휴직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밀리에 사건을 처리했고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신고했거든요. 경찰서 위치센터. 그다음 앞으로도 이거는 절차 규정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강하게 처리한다. 네, 그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관련자들, 담당자 관련자들하고. 하지만 이 사실을 한 일부 학부모들은 쉬쉬하며 문제가 덮여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화 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요즘 날씨 더워도 너무 더운데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노인들이나 야외 작업이 많은 농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봉화군의 한 참깨밭에서 작업 중이던 63살 신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더위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저께 오전엔 안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건조 작업을 하던 83살 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사망자 8명 가운데 5명이 경북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드지요. 죽을 지경이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은 체내에 열이 쌓이면서 발생하는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노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은 기본적으로 외부 온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의 건강만 생각하시고 계속 일하는 것이 또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한낮에는 외출이나 농산일 등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령화 비율이 높은 만큼 앞선 개인적인 노력 외에도 폭염 문자 발송이나 재난 도우미 투입 등 농촌 노인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전력 수급 상황이 내일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 단전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인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전 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에 비상전력 수급 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예비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력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냉방기와 공조기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예비전력이 400만에서 300만 킬로와트로 떨어지면 관심, 300만에서 200만 킬로와트면 주의 단계가 됩니다. 200만에서 100만 킬로와트인 경계 단계에 가면 사이렌을 울려 전력 비상 상황을 알리게 되고 100만 킬로와트가 무너지는 심각 단계에 이르면 강제 순환 단전이 실시됩니다. 순환 단전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가 가고 우선 주택가 아파트, 일반 상가가 단전됩니다. 대구와 경북 각 지역을 19개 그룹으로 나눈 뒤 1시간씩 전기를 끊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다중이용시설과 일반 산업체 공장 23개 그룹이 1시간씩 순차적으로 단전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양식장 등 농업시설과 대규모 산업체 19개 그룹이 대상으로 수급난이 여전하면 다시 주택 등 1단계 그룹 단전으로 돌아갑니다. 예비 전력으로 봐서는 사실은 순환 단전이 이미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업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예비 전력이 그 400만 정도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강제 순환 단전 대상에는 중요 연구기관과 군부대, 의료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북 지역에도 닭 폐사가 속출해 양계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제도 안동과 상주, 경주 등 경북 7개 시군 8개 농가에서는 닭 9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올여름 경북 지역에서는 8만 6천여 마리의 닭이 더위로 폐사하면서 양계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초 프린스 호텔 인수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던 이랜드가 인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랜드는 현재 현장 조사와 가격 조정 등 실사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 계약을 하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는 중국 관광객 등을 겨냥해 이월드와 동아백화점, 프린스 호텔을 잇는 레저 관광 벨트를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 천여 명 가운데 17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170여 명이 잠복 결핵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측은 학기 초 3명의 학생이 결핵에 걸림에 따라 지난 한 학기 동안 전체 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확진 환자들이 지난 학기에 2주간 등교하지 않으면서 약물 치료를 받았고 잠복 감염자도 본인과 부모가 원한 경우에 보건소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 FC 김재하 단장 겸 대표 이사가 건강 악화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혁신적인 구단 운영으로 지역과 축구계에 좋은 평가를 받아온 김재하 단장은 대구시의 지원과 예산이 자꾸만 줄고 관계자들의 구단 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 때문에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나무로 알려진 안동 도산서원의 금송이 서원 밖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을 기리는 도산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에 일본 고유종인 금송이 도산서원의 자연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서원 밖으로 옮겨 보존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도산서원 금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산서원 성역화 사업을 기념해 1970년 식수했다가 2년 뒤 말라 죽자 당시 안동군이 다시 심은 것입니다. 포항시 죽장면 현내리 해발 250m의 야산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경제수종인 편백나무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에는 수령 20년으로 추정되는 높이 10m 이상의 편백나무 5천여 그루가 3km에 걸쳐 자라고 있어 인근 계곡과 함께 휴양 공간으로 조성해도 손색이 없다고 포항시는 설명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고로 3차 개수공사 등 연간 설비에 4,400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고로 3차 개수공사는 오는 2015년 6월까지 3,2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전로 교체 사업 1,000억 원 등을 합치면 모두 4,4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로 영업을 한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남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와 달서구, 북구 등의 순이었는데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무허가거나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 이야기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공사장 등에 위장 취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4살 이모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 정보지를 보고 공사장이나 공장, 과외 도매상 등에 취업한 뒤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모두 11차례에 걸쳐 현금과 노트북 등 1,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경북 지역 4개 병의원을 찾은 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 병원체를 조사한 결과 설사 환자 528명 가운데 17%인 88명으로부터 바이러스와 세균성 병원체가 검출됐으며 특히 병원성 대장균이 많이 검출돼 가장 주요한 설사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충분히 가열해 조리하며 적정 온도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